모든 물건은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원가가 있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잘 보지만 정작 그 뒤에 숨어있는 채굴 원가라는 개념은 잘 몰라. 오늘은 이 비트코인 원가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지금이 사야 할 타이밍인지 팔아야 할 타이밍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줄게. 자, 그럼 비트코인 원가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전기세만 생각하면 안 돼. 원가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전기세만 떠올리지만 사실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는 현금 원가야. 보여주는 사진은 비트코인 채굴장이야.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내뿜어. 이 열을 식히려면 냉각 장치가 계속 가동돼야 되고 그걸 관리할 직원도 필요해. 또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유지하려면 임대료도 나가고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전기세도 엄청나게 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현금 원가야.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채굴 원가는 보통 이 현금 원가를 뜻하는 거지. 두 번째는 회계 총 원가야. 예를 들어 채굴장에 있는 이 장비들을 보자. 이 기계들은 몇 년 동안만 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교체해야 돼. 기업은 이런 사용기한을 고려해서 장비 가격을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나눠서 기록해. 이걸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불러. 또 어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게 돼. 즉 당장은 돈이 빠져나가진 않지만 기업 입장에선 분명 부담으로 기록되는 비용들이지. 이 모든 걸 합친 게 바로 회계 총 원가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은 글로벌 평균 총 원가야. 이번엔 특정 기업 장부가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한 개념이야. 예를 들어 지구본을 돌려보면 어떤 나라는 전기가 싸고 어떤 나라는 전기가 비싸죠. 또 채굴기 성능이나 효율도 다 다르고 채굴 난이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이런 요소들을 모두 모델링해서 추산한 게 글로벌 평균 총 원가야.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평균값이야.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하나를 캐는데 실제로 얼마나 들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알려진 수치를 보여줄게. 먼저 현금 원가. 전기와 운영비 중심으로 계산한 값이 대략 7만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야. 두 번째, 글로벌 평균 총 원가. 네트워크 난이도와 평균 전기 요금. 장비 효율을 반영한 모델 추정치인데 최근 값이 9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500만 원 수준이야. 마지막으로 회계 총 원가. 감가상각과 주식 보상까지 포함하면 무려 13만 7천 달러. 하나로 1억 9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보고도 있어. 즉 지금 우리가 보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선이라면 원가와 가격 사이의 거리가 사실 크지 않다는 거지. 특히 글로벌 평균 원가만 놓고 보면 지금 시세의 약 80% 이상이 원가로 차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이런 원가가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 첫째, 가격의 바닥을 결정짓는 힘이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보다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채굴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기계를 돌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일부 채굴기가 꺼지고 네트워크 난이도는 자동으로 내려가. 결국 다시 균형을 맞추면서 가격이 원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산업의 구조 조정을 만들어. 가격이 원가 밑으로 내려가면 효율이 낮은 채굴 기업이나 전기료가 비싼 지역부터 문을 닫아. 반대로 저렴한 전기를 쓰는 효율 좋은 기업들만 살아남게 돼. 즉 원가는 채굴 생태계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셋째,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선이 돼.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원가 이하로는 채굴자도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가격이 원가 가까이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세가 붙기도 해. 이게 비트코인 차트에서 흔히 말하는 바닥 신호로 작용하는 거지. 즉 원가는 단순히 채굴자들의 비용 계산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바닥과 생존선,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까지 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실제로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어. 먼저 2021년 불장을 떠올려 볼게.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원가보다 몇 배나 높게 치솟으면서 전 세계에서 채굴붐이 일었고 해시레이트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 하지만 그건 결국 과열의 신호였지. 원가와 가격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끝내 식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직후 거대한 조정장이 찾아왔어. 반대로 2018년 말에는 상황이 완전 달랐어.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 수준에 닿으면서 바닥을 다졌고, 이후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했지. 즉, 가격이 원가에 붙으면 더 이상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 되는 거야. 이건 사실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상품에는 채산성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팔린다면 생산자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 없으니까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공장을 멈춰.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다시 회복하게 돼. 그래서 원자재나 상품 시장에서는 원가는 장기적인 바닥선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거야. 비트코인도 결국 디지털 자산이지만 공급 구조는 다른 상품들과 똑같아. 생산 비용이 존재하고 그 원가가 시장 가격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그 원가와 가깝다는 사실, 그게 바로 지금을 상승 초입으로 볼 수 있는 이유야.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라는 특이한 구조가 있어. 반감기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말해. 실제로 마지막 반감기는 2024년 4월 20일에 있었고, 당시 채굴 보상은 6.25BTC에서 3.125BTC로 줄었어. 이로 인해 채굴자들은 같은 전기와 장비로 이제는 절반밖에 못 벌게 되는 거야. 즉, 실질적으로 원가가 두 배로 뛰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참고로 반감기 직후 2024년 2분기 기준 채굴 원가는 전분기보다 크게 올라 약 7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어.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평균 채굴 원가가 약 9만 7천 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실제 비트코인 시세는 약 11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즉, 현재 가격은 원가 대비 약 114% 수준에서 형성된 셈이야. 현금 원가는 대략 9천만 원에서 1억 원대. 여기에 감가상각과 주식 보상 같은 회계 비용까지 다 더하면 무려 1억 9천만 원까지 치솟는다는 보고도 있어.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1억 5천만 원 선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가격은 원가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잠깐 떨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지금처럼 떨어질수록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지.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거야. 부자는 남들이 두려움에 팔아치울 때 담고, 모두가 탐욕에 몰려들 때 조용히 팔아. 남들과 똑같이 해선 부자가 될 수 없어. 모두가 힘들고 지겨워하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